아, 차에서 내리다가 받쳤어. 아니, 요즘에 여기 대변 쪽에 깔치 나오는 데는 없죠? 깔치는 내항이 나와요, 대변 항에. 경찰서 앞에? 그러면 큰 방팔이 있어요. 그 차는 못 들어가고 밖에 대놓고 예, 걸어가는데. 그렇죠. 거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많이는 안 나와도 큰 CR 정도들이 나와요. 그래서 안 그래도 원투 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요새 원투 해가지고 거기 잡히는 거 없어요. 깔치가 났네. 찌나치 하다 보면 고등어 넣어가지고 기분 열어요. 솔직히 원투 해가지고는. 짱어가 이만한 거. 예, 그거는 이제 제수거든요. 제수로 맞죠? 어쩌다. 아무튼 고기든 맞아. 제수도 그죠. 깔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깔치를 씌워. 우와. 진짜 싱싱하다. 예, 진짜 싱싱하다. 싱싱하다, 재밌지. 여기 365 낚시점에 미끼 사서 갑니다. 안에 낚시하는 사람도 보인다. 일단 원투가 보인다. 원투 가보자. 옆에 사장님 매갈이 3자 넘는 거 잡았어. 두 마리나. 우와, 3m 해가지고.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가지고 포인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기 대변 월드컵 방파제에 왔거든요. 뒤에 이렇게 방파제가 이렇게 크게 있어가지고 바람을 조금 많이 막아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양 사이드로 바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불고 있어요. 지렁이 달아가지고 한번 지금 첫 번째 첫 캐스팅 했습니다. 낚시 시작하자마자 바람이 엄청 부네. 아이고야. 잠깐 앉아서 쉬었는데 낚싯대가 탁 꼬꾸라지면서 이거 지렁이 길게 달아놨거든요. 아, 따있다. 아, 아깝으라. 아씨, 방금 들어갔는데 씹질이 있대. 지렁이 달았는데. 아, 앞쪽에 살 오니까 입질이 싹 있네요. 추워도 입질이 있고 이모가 미끼가 따이는 맛이 있어야지 낚시가 할 맛이 나거든. 그렇죠잉? 지렁이를 조금 짧게 달아볼까. 원투 두 대 던져놨는데 저기 앞에 꽤 입질이 있는 것 같아. 물려가 있는 것 같아. 아까부터 늘렸는데. 와, 이제 바람 다 지나갔다. 와, 바람 한 점 없어요, 지금. 고요하다. 지금 원투를 보면서 물멍을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기 안에 넣어볼까? 이러면 뜨끈 안방 같습니다. 여러분, 마트 가면 박스 많잖아요. 그거 하나 직사각형 모양 박스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난로 안에 넣어놓고 발 넣고 있으면 진짜 웬만한 바람이 불어와도 진짜 끄떡이 없어요. 완전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오늘 추울까봐 발열조끼, 그리고 발열조끼도 입었거든요. 뜨끈뜨끈하다. 이거 박스 안에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한번 여기 들어오면 나가기가 싫다는 거. 꼼짝도 하기 싫다. 뜨뜻하니까. 아, 무슨 자욕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 뭐 큰 입질이 없습니다.
정보점 바로 짱어였습니다. 짱어. 엄마야, 이리 와. 꽃게 잡아가지고 내일 라면에 넣어야지. 간다, 꽃게 간다, 꽃게 간다. 아, 또 갑자기 바람이 분다. 아, 추워, 추워. 아, 손 시려.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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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날이 너무 추워서 찌낚시는 계속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너무 시려요. 그래서 이런 날씨에는 원투가 최고인 것 같아. 어? 꽃게가 또 왔대. 원투 던져놓고 따뜻하게 요래 있으면 막 최고입니다.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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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 움직였는데 물어라, 물어라. 카메라 또 끄면 또 입질한데. 요것들, 요것들. 던지면 뭐 부두두둑 하는데 입질이. 아, 근데 요렇게 떡 하고 있으면 조용하단 말이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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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저건 바람이고. 내리 꽂았잖아. 한번 더 꽂아봐. 아이고, 요것도 영상 찍으면 안 꽂네. 어유, 물려가 있나, 물려가 있나. 잘 가라, 살려줄게. 갔다.